안녕하세요. 오라매필입니다. 오늘 개봉해볼 뉴페는 정말 작은 구체관절 인형인데요. 키가 요 정도? 11cm 구체관절 인형이에요. 짜잔! 이렇게 디폴 박스가 정말 얇고 작은 디폴 박스예요. 이 안에 모든 구성품이 포장되어 있습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이번 구체관절 인형은 브라운이라는 회사의 아이고요. 돌스샵에서 저희에게 협찬을 해주셨어요. 두 아이가 다른 타입으로 준비가 되었는데요. 한 아이는 저희 모란댁 스토리에 등장을 할 거고요. 한 아이는 연말에 여러분들께 선물로 보내드릴 아이입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요렇게 한 손바닥에 쏙 들어오는 사이즈예요. 지금 이 아이는 눈을 감은 상태의 아이입니다. 11cm면 5비츠 11 바디랑 키는 동일한데요. 보기에도 그 몸통 둘레가 훨씬 더 날씬해 보여요. 상세 사이즈는 저희가 자막으로 넣어드릴게요. 이렇게 작은 디폴 박스 안에 아이 한 채와 옷을 입고 있는 모든 풀세트, 그리고 요만한 광포까지. 광포도 진짜 요렇게 손바닥 말합니다. 제 손이 되게 작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엄청 작아요. 밖에 가지고 다니는 티슈 작은 거 있잖아요. 그 사이즈 말합니다. 요거도 한번 열어볼게요. 오, 요거는 인형을 쌀수 있는 손수건 같은 거네요. 자, 여기에 쏙 들어가는 사이즈입니다. 엄청 작죠? 저도 지금 포장을 뜯어보는 건 처음인데요. 정말 가벼워요. 무게가 거의 안 느껴질 정도로 이 안에 텐션줄이 과연 있긴 한 건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굉장히 얇은 몸이고 작은 키예요. 이런 구체관절 인형이 있다니. 가발도 붙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따로 떨어져서 교체를 할수 있는 타입의 가발입니다. 이렇게 인증서도 들어있고요. 지금 이 아이는 가발도 착용하고 옷도 입고 있고 신발도 신은 상태로 이렇게 풀착장한 모습대로 저에게 보내주셨는데요. 사이트에서 구매하실 때 풀세트를 구입하시면 요렇게 다 입혀서 오는 게 아니라 누드 상태의 바디를 요 광포 안에 넣어서 보내주시고 옷은 따로 개별 포장된 상태로 보내주신다고 해요. 받으셨을 때 따로 입혀보시면 됩니다. 이쪽 상자도 열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핑크색 옷을 입고 있는 아이예요. 역시 굉장히 작은 손바닥만한 사이즈의 아이이고, 이번에는 금발머리 가발을 하고 있네요. 이번에는 안구를 끼우고 있는 브라우니입니다. 브라우니는 바디 디자인은 한 가지고 헤드 디자인이 무려 10가지가 따로 나온다고 해요. 눈을 감은 아이는 슬리핑 휴먼 헤드고요. 오른쪽에 눈을 뜨고 있는 아이는 네네 타입의 헤드입니다. 헤드는 5비츠 11cm 바디와 호환이 된다고 하고요. 가발 둘레는 무려 3인치. 무지 작죠? 포켓들이 대부분 5에서 6인치 사용을 하는데, 요 아이는 가발이 3인치이고, 안구는 8mm입니다. 그리고 신발은 2cm를 착용해요. 아마 신발 사이즈도 5비츠 11 사이즈 신발 호환이 될것 같고요. 바디는 5비츠보다 조금 작은 편이긴 하지만, 키가 비슷하니까, 네, 호환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받은 아이들은 모두 미백 타입의 바디고요. 바디 색상은 미백 컬러와 노멀 색상 두 가지로 나온다고 해요. 같은 바디에 헤드 디자인이 여러 가지니까 여러 가지 컨셉으로 꾸미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핑크색 옷을 입고 안구를 끼우고 있는 타입의 아이가 저희 모란댁 식구가 될 텐데요. 헤드 안쪽은 어떻게 되어 있을지 너무 작은 구간이라서 궁금합니다. 한번 벗겨볼게요. 보이시나요? 헤드가 정말 작아요. 이 작은 헤드에 헤드캡도 쓰고 있습니다. 미백 컬러의 헤드라서 그런지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메추리알보다 작아요. 메추리알이 요거보다 조금 더길것 같은데. 와, 세상에. 여기에 눈도 다 달려있고 헤드캡을 빼면 아이고 귀여워라. 헤드캡도 자석으로 되어 있네요. 정말 특이해요. 요 헤드 안쪽으로 자석이 파묻혀져 있고요. 우레탄 속에 쏙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은 자석이 보이게끔 되어 있고, 안구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점토 같은 재질로 이렇게 꾹꾹 눌러서 고정을 하잖아요. 여기는 플라스틱 같은 걸로 그냥 딱딱 편하게 끼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신기합니다. 우와. 오, 요렇게. 어머나. 가발을 벗기니까 더 귀여워 보이는 건 왜일까요? 다시 헤드캡 씌우고. 헤드캡도
지금 이 아이의 헤드 둘레에 비해서 살짝 큰 편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작은 구체관절 인형 처음이에요. 요 아이들은 키가 11cm로 포켓보다 작은 사이즈인데요. 요 아이가 끝이 아닙니다. 더 작은 구체관절 인형도 있다고 해요. 브라우니에서 나오는 더 작은 사이즈의 키가 8cm라고 하니까 여기까지 오겠네요. 요만한 구체관절 인형도 있네요. 우와. 아니 사실 그동안에 제가 유딩이들을 여행 갈 때 데려가 보기도 하고 포켓만 데리고 간 적도 있었는데요. 포켓도 두 채가 되니까 조금 부피를 차지하더라고요. 무게감도 조금 느껴지고요. 그런데 요런 브라우니 사이즈는 정말 가볍게 부담 없이 데리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면은 물론 헤드캡이나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군요. 헤드캡이 요만한 게 씌우기 조금 불편할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요렇게 이렇게 써서 여기다 쏙 넣으면 끝이에요. 세상에. 짠. 이거 요만하면은 그냥 주머니에 막 넣고 다녀도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거나 예쁜 찻집에 갔을 때 데리고 가서 꺼내서 사진 찍어주기도 정말 편할 것 같고요. 옷도 브라우니 사이즈가 따로 나오기도 하겠지만 5x71 사이즈용 옷을 입혀주면 될 테니까 옷을 입히기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같이 온 헤어밴드를 한번 매볼게요. 머리띠가 맞겠죠? 이렇게 머리를 빼고 너무 작아! 귀여워. 이렇게 머리띠를 씌워줬습니다. 정말 앙증맞죠? 오늘 이렇게 브라우니 아이 두 채를 개봉해봤고요. 한 아이는 저희 모란댁 식구가 될 거고 요 아이는 연말에 이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선물로 보내드릴 거예요. 지금 이 영상에 댓글을 남기시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12월 첫째 주에 공지를 할 테니까 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오늘은 구간을 한 손에 두 채 이렇게 쉽게 들 수 있습니다. 너무 작아서 앞으로 데리고 다닐 애들이 기대가 돼요. 자, 그럼 오늘 모란뷰필의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른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